그래서 한별이는 C의 17 배웠네요. C레벨 어느 정도 뒷부분으로 가고 있는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고요. 보통이에요. 할만해요. 오케이. 자, 그래서 뭘 배웠냐? 뭘 배웠냐 하면은 뭐를 보라 그런 다음에 그게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거였어요. 뭐좀 봐. 어떻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배좀 보세요. 그렇죠. Look at the boat. 그래서 look at the boat 어떻게 써요? 그렇죠. 자, OA는 항상 둘이 붙어 다니면 O. 그렇죠. 이게 boat면 이거는 코트겠죠. 겨울에 입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goat, 염소죠. 그러니까, look at the boat. 자, 그러면 이 the boat는 몇 개예요? 한 개죠. 그쵸. 그러면 한 개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면 앞만 길어봤자 그것이란 말로 할수 있겠죠. 우리말로. 그쵸. 그것 이렇게 할수 있죠. 그러면 그것을 영어로 뭐라 그럴까요? It이 되는 거예요. It. 그니까. 오케이. 그래서 look at the boat 했더니 그것은 빠르다. 그렇죠. It's fast 어떻게 써요? 그렇지. 오, 됐습니까? 오케이. It는 뭐의 줄임말이에요? 그렇죠. It is의 줄임말이에요. It은 안만 아 일괄 비동사입니다. 오케이. It의 뜻은 그것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is의 뜻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이다, 있다. 여기서는 이다란 뜻으로 쓰였어요. 뒤에 fast의 뜻이 뭐예요? 빠른이죠, 그쵸? 네, 이다 빠른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아이고. 이거랑 이거랑 둘이 합쳐서 무슨 씨 앞에, 이건 무슨 fast의 뜻이 빠른이니까 무슨 씨예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패스트 카 하면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어떤 차?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패스트 카의 뜻이 빠른 차니까 어떤 차 했지? 그래서 얘를 보고 무슨 시라고 한다? 오케이. 그래서 어떤 시 앞에 뭐 있으면 둘이 합쳐서 어떻다 하다 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다? 됐습니까? 그 보트가 빠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The boat is fast. 짧게 하면 앞만 길어봤자 the boat 뭐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 오, 열심히 했네. 그 기차 좀 보세요. 그렇죠. Look at the train 어떻게 쓰더라? 자, 이렇게 하면 트레인이야, 트레인. 트레인이 아니고 트레인이야, 트레인이잖아. 그러면 L이 아니고 R이에요, 트레인. 아깝네요. 자, R하고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R도 그렇고 L도 다 리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소리 내는 방법이 정반대야. L은 으, 이렇게 하면 혀가 밖으로 튀어나오면 소리 내는 거예요. R은 거꾸로 혀가 뒤로 목구멍 쪽으로 가면서 아, 이런 소리야. 그러면 트레인이 아니고 트레인이죠. 트레인.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더 트레인 몇 개예요? 한 개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죠. 그러니까 앞만 길어봤자 그것 됐습니까? 기차 그거. 오케이. 됐습니까? The train. 기차는 보통 빠르겠죠. 안녕하세요. 근데 이 기차는 증기기관차인가 봐. 됐습니까? 그래서 어떻다 그럽니까? 뭐라고요? 그렇죠. It's slow. 어떻게 써요? 그렇죠. Slow. 자, slow의 뜻은 뭐예요? 느린. 그렇죠. 무슨 시예요? 그렇죠. Slow car 한 뭐예요? 어떤 차? 느린 차. 어떤 시죠? 어떤 시 앞에 또뭐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합치니까 어떻다? 느리다. 이슨 못에 심었다. 이시 뭐 대신 온 거야? 대신맨이야. 더 트레인 이즈 슬로우. 그것은 느리다. 뭐가 느리다? 그 기차가 느리다. 됐습니까? It's slow.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계속 나오고 있는 루켓이 있는데 루켓의 뜻이 뭐예요? 뭐뭇을 보다란 뜻이에요. 됐습니까? 에의 뜻이 뭐뭐를 향하여 라는 뜻이고요. 룩의 뜻이 보다예요. 그러면 룩은 무슨 시예요? 그렇죠. 선생님이 전에 하다시로 시작하면 뭐할때 쓰는 말이라 그랬어요? 이런 거 배웠어요? 이런 거 배웠어요? 이런 거 배웠죠? sit 뭐 하다? 앉다. stand 뭐 하다? 서다. raise 뭐 하다? 둘 다. 그렇죠. 전부 다 하다시로 시작하면 상대방에게 뭐할때 쓴다? 부탁하는 말할때 쓴다. 뭐뭐 해주세요 할 때. 됐습니까? 근데 좀 공손하게 하고 싶으면 끝에 뭘 붙여도 된다. 그렇죠. look at the boat. Please. 그러면 그 보트 좀 봐주세요라고 공손하게 부탁하는 게 된다. 됐습니까? 오케이. 오, 한별이 되게 열심히 했네. 스펠링도 오늘 잘했고요. 오케이. 훌륭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